야, 김나나. 새벽 2시가 넘었어. 현관문 열어놓고 샤워하지라네. 너 유도 좀 한다고 겁도 없이 밤이슬 맞고 다닐래? 누군 밤이슬 맞고 다니는 게 좋은 줄 알아요? 잠은 안 오지, 걱정은 되지.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고요. 그렇게 좀 일찍 다니지 왜 사람 걱정시켜요? 왜 또 전화는 안 받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기분 나쁘게 해요. 맨날 밤이슬 맞고 다니면서 사람 걱정시키게 누군데 왜 자꾸 나한테만. 하고 싶네. 이거 발판 보이나요? 좀 높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, 발판 올리죠. 올려주자. 네. 안 눌릴 방법이 없는데. 아니, 한번 틀어보고 한번 틀어보고 한번 보여줘. 앵글 보여줘. 앵글에서 한번 손목 많이 하게. 그러면 아까처럼 낮추고 제가 목을 틀게요. 아까처럼 낮추시면요. 누구 때문에 자꾸 나한테만 좀 밤이슬 밟고 다니면서 사람 걱정시키게 누구 때문에